제가 인스타 광고하는 걸 보고 신발을 구매했어요. 네거티브 3답게 너무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장마용 슈즈인데 여기 보면 데미지 광고 보이세요? 볼 때부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요. 근데 보면은 여기 대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마 한국창 그런 납품하는 브랜드일 거예요. 대신 장화랑 똑같이 생겼어? 대신 장화가 뭐야? 어? 그렇긴 하네. 아 뭐야 이거. 그러네? 아 이런 장화가 있구나. 아니 근데 예쁜데? 자 1번, 2번 이렇게 있는데 야 1번, 2번, 3번 다 예쁜데? 뭐지? 제가 그러면은 제가 이게 유튜브의 속명 아닙니까? 자 290. 그 다음에 일반 대신 안정장화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290 요거. 야 이거 거의 뭐 진짜 패션쇼의 컬렉션에 패션쇼 컬렉션에 써도 무방할 정도의 디자인이거든요? 야 우리 내가 먼저 사서 한번 리뷰해볼게. 코리아 발렌시아가. 야 근데 이거 디자인은 개예뻐. 지린다. 굉장히 핫한 디자이너가 와서 인기가 많아진 브랜드죠. 다양한 컬러감과 특이한 소재, 요즘 패션신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대신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신 장화가 도착했습니다. 3개 샀습니다. 3개. 자, 첫 번째. 와우! 코리아 발렌시아가. 아, 근데 열어도 이렇게 어지럽냐? 이거 뭔가 일단은 야, 아 나 씨. 야, 이 정도면은 씨발 그냥 신던 거 준 거 아니냐? 아니 뭐 지프레이 같은 게 묻어 있는데? 공장에서 뭐 보관할 때 보관을 이렇게 하나? 일단 퀄리티 보세요. 예. 그냥 실밥? 그냥 무시하고 보냅니다. 어 근데 안에는 또 이런 거를 주네? 어 뭐야 이게 츤데레 아니야 이 정도면? 대신장아 츤데레네. 야 근데 이거 아씨 냄새가 나고 막 좀 그래서 그렇지 디자인은 개예뻐. 진짜 여기만 이렇게만 보면 진짜 개예쁜데? 아 근데 어지럽냐 이렇게 빡 언박싱 하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지? 자 다음 거. 와우 지린다. 어 여기도 츤데레. 이거는 뭐하러 넣어주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런 이 신발을 이따위로 주는데 이거 뭐 묻어있어요. 와 눈 올 때 신으면 지리겠다. 근데 야 무게가 내가 샀던 그 어떠한 신발보다 무거워. 아, 그 정도는 아닌가? 아 근데 진짜 무거워. 아 냄새. 자, 세 번째. 어, 첼부다, 첼부. 근데 죄송하지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지금. 이게 스티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스티커라고 지금 혹시 오해하실 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안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보통 여기다 안에다가 막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딴 거 없어요. 코리아 발렌시아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 그냥 됐다 박는 거. 이게 디자인이에요. 외국에서 보면 얼마나 멋있겠어, 이거. 오우, 나이스 슈. 와우, 대신? You want collabo? You want collabo? 이게 감성이다. 코리아 감성이다. 솔직히 봐. 디자인성 보세요. 이런 식으로 딱 보여주면은 안녕하세요. 오늘 명품 리뷰는 요즘 굉장히 핫한 디자이너가 와서 인기가 많아진 브랜드죠. 다양한 컬러감과 특이한 소재, 요즘 패션신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대신입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히끌히끌히끌 보면 아, 제 명품 리뷰하는구나 느껴지죠? 어, 그쵸? 어.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디자이너는 일단은 안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일단은 이 신발 신고서 미끄러졌다? 그러면 본인 잘못이에요.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증필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안쪽이나 이런 데다가 감추는데 그냥 겉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번 23FW 패션씬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었고 엄청난 좀 콜라보 문의가 오고 있지만 콜라보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네,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이렇게 쓰던 거를 주는 큰 충격이었거든요. 요 정도 가격대 하는 요렇게 고급진 브랜드가 저희가 이제 받았을 때도 디자인의 감성이 다 느껴지게 요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쿨하다 요런 평판을 받고 있죠. 지린다. 우! 개 예쁘지? 와 제가 이 신발을 신어보는 날이 올 줄이야. 이게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이거 보세요. 오 대신 이게 바로 대신이다. 대신장화. 무게감을 느껴보세요. 예. 네. 이게 바로 뭐다? 대신이야. 아 근데 죄송하게 장난쳤는데 진짜 싼 느낌으로 한번 그냥 사봤는데 배송 상태 퀄리티 최악이고요. 그냥 어차피 이거 너 일할 때 작업화 아니야? 갖고 꺼져 막 이런 느낌이야. 퀄리티가 뭐 어째? 꺼져 안 팔아 이런 느낌이야 받았을 때. 그리고 머리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진짜. 이 냄새 때문에 아 머리가 너무 그냥 어차피 이거 완전 뭐 일할 때 작업화 아니야? 갖고 꺼져 막 이런 느낌이야. 보급받는 느낌이라니까? 갖고 꺼져 뭐 배송한테 보냈는데 뭐 퀄리티가 뭐 어째? 꺼져 안 팔아 이런 느낌이야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이고 굉장한 신선한 충격이고.